60대 중년 여성분 3일차 두피 클리닉 3일차 영상 녹화 중입니다. 네, 오늘 그 샴푸를 하신 후 클리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살짝 두피가 그 처음 했을 때랑 유사한 두피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100% 이렇게 확인을 오늘 하는 계기로 지금 두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샴푸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좋아지신 게 느껴지는데, 그래도 아까 그 위에는 토닉을 안 하셨기 때문에, 그리고 여기는 좀 살짝 두피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살짝 두피 트러블이 피부가 약간 벌겋게 일어나고, 예, 지금 아주 깨끗하고, 아, 요런 상태만 되면 아주 해피하시죠? 네, 아주 보기 좋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, 예, 금방 이렇게 차이가 나고, 그 다음에 괄사를 그래도 그동안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조금 이 머리에 힘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머리가 벌써 힘이 느껴져.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뭐랄까 쓸려가지고 이렇게 딱 붙었었는데, 지금은 머리가 이렇게 힘이 생기셔가지고. 그래서 꾸준히 한두 달만 하시면, 지금 이렇게 잘려가지고 저렇게 끊겼잖아, 그죠? 예, 저런 것들이 다 이제 다시 제자리 잡히고, 지금 모공에, 모발에 하나씩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이렇게 두 개, 세 개씩 이렇게 이제 한 모공에 세 개의 모발이 있으면 이렇게 힘이 생겨가지고, 예, 이렇게 아주 머리가 풍성해 보이면서 머리에 힘이 생겨서 원하시는 헤어스타일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 꾸준히 3일차에 현재 두피 상태를,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날씨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춥고, 그래서 좀 추운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, 그래도 첫날하고 비교해보면,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차이라 이 정도인데, 이게 만약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, 아주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될 이유가, 추울 때 이렇게 머리털이, 머리카락이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. 근데 추울 때 이런 피부에 찬바람이 직접 닿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거나, 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모발이 왕성해지면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, 또 여름에는 햇빛을 좀 차단을 해주는 역할도 해줌으로써, 머리가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을 경우에 여러 가지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,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같은 게 많잖아요. 그런 것들도 이제 오염 관련된 걸 차단을 해줌으로써,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좀 오염된 물이 색깔이 변하는 게 바로 이런 머리카락이 그런 오염 물질을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무실 때, 저녁 때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오늘 이제 3일차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